아, 지금 HP 905 제품인데 여기 이제 액정에서 그 용지 사이즈 선택하는 거 하는 방법 찾겠습니다. 요거는 요 액정에서 터치하는 게 아니고 요거 서랍을 열었다가 닫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뜹니다. 시장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쓸 거면은 사이즈별로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하는 사이즈 선택하고 A4면은 A4 선택하고 나와서 또 용지 공기 용지 무열변 용지 선택한 다음에 해당하는 거 용지를 집어넣고 지금 A4입니다. A4 일반 넣고 그게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수정 지금 맞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A4 일반 용지입니다. 이걸 놓고 여기 맞는데 수정해 가지고 아닌 걸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A4가 아니라 뭐 B5 선택하고 완료하고 복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뜨면은 잘못된 용지가 뜹니다. 용지가 안 맞으면 그래서 잘못된 용지면은 제대로 안 나와요. 사이즈 안 맞으면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